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카메라와 관련된 예기치 못했던 장미의 전쟁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는 2018년 페루 리마로 가서 시작됩니다. 한 남성이 페루 리마를 여행하려고 사전 계획을 세우려고 로드뷰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지도 미리 가볼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로드뷰로 자기가 갈 곳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뭐 리마 대성당, 네. 아르마스 광장, 대통령 궁 하나하나 보다가 탄식의 달이라는 곳의 로드뷰도 한번 보게 돼요. 네. 그때 그 남자가 봤던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 저기가 탄식의 달이라고 그 남자가 갈 곳이었고요. 네, 탄식의 달이. 잠깐만, 근데 지금 뭐야? 사람들의 사진이 찍혔네요. 저렇게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 저렇게 자세히 찍혀요? 혹시 로드뷰 차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카메라를 달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일반 시민들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찍히는 경우가 많죠. 와우. 보시기에 느낌이 어때요? 그냥 아니 그냥 뭐 별 네. 문제 없어. 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냥 네. 남자가 여자의 무릎에 누워 있는 거죠? 맞아요. 이 남자도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아, 참 좋을 때지. 네. 저렇게 데이트했지. 네. 하고 클릭하면 넘겼어요. 근데 잠깐만, 다시 이렇게 보는데 불안해. 저 두 사람 중에 무릎을 내어주고 있는 여성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봤는데 아는 사람? 사진 속 여자가 자기 아내였거든요. 아내였거든요. 그럴 수 있나? 불행은 빗나가지 않는구나. 로드맵을 보다가 아니 그럴 확률이 와 이거 로드뷰로 인터넷에서 마서 채고 보고 있는데 아내가 거기에 아내가 그게 내 아내일 확률. 하필 그러니까 탄식의 다리 밑에서. 탄식의 다리 밑에서. 아,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지금 돼 있는데 네. 신원이 확실히 밝혀진 게 아닌데 어떻게 아내를 알아본 거예요? 일단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아내가 실제로 굉장히 잘 입고 다니는 아내가 좋아하는 옷이었고요. 저 머리 스타일도 지금 아내 머리 스타일과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또 봐도 이건 내 아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눈썹이 진짜 좋다. 대박이네. 이 엄청난 확률에 누구보다 놀란 건 이 남성이겠죠. 네. 그런데 똑같은 사진에서 남자를 경악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아, 똑같은 사진에서 우리 발견한 거 없는데 아까? 없으셨죠? 네.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네. 남자가 발견한 걸 같이 발견하셨는지 네. 지켜보세요. 빨간색 차밖에 없었는데 저 뒤에.